옛날에는 우리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스타트업도 돕고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큰일 났다. 우리는 스타트업한테 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스타트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그걸 자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업하고 공존하면서 스스로를 리디파인하고 리인벤트하는 이런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퓨처플레이 대표를 맡고 있는 류중이고요. 저는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하던 창업자였어요. 근데 이 올라웍스라는 회사가 인텔에 인수가 됐고요. 제가 2년 정도 뭐 한국 실리콘밸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창업자들이 왜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지 못할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퓨처플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퓨처플레이는 기술 창업자 혹은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정말 10년 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실행을 할수 있는 분들의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또 초기 투자 VC입니다. 저희 회사가 8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는 160개가 넘고요. 아무래도 뭐 엑싯을 한 사례들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상장한 뷰노, 삼성에 인수되었던 플런티가 있고요.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인수되었던 리모트 몬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자율주행 쪽 서울 로보틱스도 있고요. 또 SOS랩, 라이다를 만드는, 또 레이다를 만드는 비트 센싱,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무기로 삼는 스타트업들은 그 기술이 완성돼서 기술이 제품이 되고 제품이 사업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저의 믿음은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VC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M&A나 IPO 같은 엑싯의 문도 또 빠르게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안 망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증명이 된 셈이죠. 저는 알파고 쇼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이 초기 투자 시장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AI나 딥러닝이 얼마나 크게 세상을 바꿀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되게 적었어요. 요즘은 저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혹은 이해하려는 그런 열정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AI는 알파고 쇼크 이후에 정신을 차린 거지 그 전에 열심히 AI 회사에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로보틱스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웨이브를 보면 메타버스 회사가 많지도 않은데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이해나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이런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이나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이 자본시장의 활동이 이빨이 맞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8년 만에 이런 세상이 왔네요. 저는 국내 이슈 중에 하나는 수아랩의 인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컴퍼니에 인수가 된 사례인데 그때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에 한 7, 8배 정도 기업 가치로 인수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성장한 거에 반증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큰 규모로 엑시트할 수 있네, 초기에 투자했을 때 100배 이상의 리턴을 가져갈 수 있네라는 믿음을 주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투자 업계에 있어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시장은요 과열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자기의 돈을, 자기를 믿고 맡긴 돈을 불태우고 싶겠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도 나는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걸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 수도 되게 늘고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 있는 똑똑한 분들이 이 업계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똑똑하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유동자금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유동자금을 재투자할 만한 뭐 부동산이건 상장된 증권이건 뭐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비상장 주식인 스타트업 업계에 몰리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 스타트업 업계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이 여기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뭐냐?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에 대한 시장 이해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이 덱을 만들고 피치라는 스킬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진짜 풀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오히려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면 차세대 유니콘 데카콘을 만들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갖고 오는 아이디어의 크기는 유니콘 데카콘들의 사이의 틈새를 풀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정말 거대하고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는 지금 이렇게 험불한 거야. 이 조합이 굉장히 A+급의 답인데 이런 조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랑 만도우랑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피봇을 거의 4번 5번 하시면서 처음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게 이 햅틱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거기서 킥보드에 들어가는 센서로 가셨다가 킥보드의 센서로 수집하는 길거리 데이터로 가셨다가 그 길거리 데이터로 자율주행하는 배달 로봇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바로 송도에서 최초의 자율주행 로봇 배달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일이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으니 그게 스타트업의 힘인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되게 크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좀 주춤해 하고 있는데 아시안 레버리지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하고 투자해보자. 그러면 유니콘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중국 빼고 유니콘이 제일 많은 데는 한국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초기 투자는 되게 지역성이 강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 같은 회사랑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후속 투자를 하시려는 미국의 VC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오피스가 있고 일본에도 오피스가 있고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고 일본에서는 또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되게 대규모 투자도 했죠. 올가나이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시작하셨지만 일본 마켓의 쉐어가 제일 크거든요. 나라들 넘나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글로벌리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강점은 꽤 많이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스타트업도 돕고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큰일 났다, 우리는 스타트업한테 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금융지주사의 시총이 카카오뱅크보다도 작고 심지어 상장돼 있는 유통회사 그 시가총액 다 합한 게 쿠팡보다 작아요.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왔구나, 우리 스스로가 스타트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오징어 게임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예, 그걸 자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타트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그런 신사업 부서 분들의 어떤 도전들 혹은 뭐 사내 벤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이제 투자를 한다던가 협업을 한다던가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계시죠.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반드시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너무 잘해서 스타트업이 그걸 잘할 수가 없거나 잘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농심하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되게 오래 하고 있고 만도하고도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농심이나 만도가 일종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만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 돌아갈 어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면 농심의 어플리케이션은 스낵이나 라면이겠죠. 만도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차량용 부품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겠죠.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인프라만 제공해 주는 걸로 피봇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업하고 공존하면서 스스로를 리디파인하고 리인벤트하는 이런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한 10년 차를 맞이한 팁스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 사업이 명멸했지만 끝까지 살아남고 가장 크게 성장하고 생태계에서 입을 모아서 제일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게 팁스잖아요. 팁스 성공의 요체는 뭐냐? 지원 회사의 선택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라는 철학과 원칙 때문이었단 말이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메꿔줄 수 없는 이 죽음의 계곡이 있거든요. 여기 적절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건 좋지만 선택을 정부가 하면 정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든 회사만 살아남을 거잖아요. 저는 그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 팁스의 성공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대부분의 정부 지원책이 이런 팁스 같은 민관 합동 쪽으로 이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뭐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A-. 네, B는 아니었어요. 작년은 B+, 올해는 A-, 내년은 A0 정도 될 것 같아요. 10년 뒤에 거대한 문제를 푸는 창업자들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변에 나를 좌절하게 하는 재료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저희 회사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아, 나 정도 미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구나, 저희는 그런 10년 뒤에 망상적인 얘기를 하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눠드리고 투자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될 분들을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자고 이러면서 10년을 보내면 누군가가 만든 10년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창업가로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게 되실 거예요. 그 쾌감은 그리고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이 세계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